지금 나에게 전 재산이 1억 정도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2022년 3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국민 부채 증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이유로 아파트와 주식 등의 대표적인 재테크 종목들이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고 앞으로 오를 일만 남은 투자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입니다. 다 내려가는데 왜 뜬금없이 이 타이밍에 빌라냐고요? 그래서 그만큼 조건에 맞는 빌라를 잘 사면 됩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이미 구역이 지정돼 있거나 재개발 가능성 있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이미 씨가 말랐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서울의 노후 빌라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빌라를 사야 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되는 빌라 1위부터 5위까지. 5위는 역세권 빌라입니다. 보통 500m 이내는 역세권이라 하고 300m 이내는 초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당연히 초역세권의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지하철 요금이 저렴하며 배차 간격이 짧고 외국인들이 감탄할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노후된 부분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다양한 개발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중심지 역세권의 빌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4위는 부부생활권 빌라입니다. 흔히 슬리퍼 생활권이라고 불리는데 중심 상권, 대형 병원, 대학교, 일자리 등의 중심 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빌라입니다. 부부생활권이라 함은 보통 1km 이내의 지역으로 1km 이내에 부동산의 필수재로 여기는 일자리와 생활 필수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은 가격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어 빠르면 5년 안에 GTX, 일자리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 좋습니다. 3위는 저평가 빌라입니다. 동일평수의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과 5억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좋은데 분담금 제외 프리미엄 최소 3억 정도가 돼야 사업성이 높아 메이저급 시행사가 참여하고 그만큼 신축의 가격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빌라의 시세는 같은 지역의 동일평수, 비슷한 연식, 동일층수, 세대수 등으로 현 시세를 파악한 후 인근 지역 신축 아파트의 가격과 5억 이상 차이 나는 빌라를 매수해야 합니다. 단,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 병원, 대학교, 상권, 공원, 소규모 일자리 등이 있는 너무 열악하지 않은 지역이어야 실거주뿐만 아니라 세입자를 받게 될 때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위는 다세대 빌라촌입니다. 인근 지역의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중공업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다면 재개발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연식의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빌라가 재개발에 유리하며 인근 재개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개발 압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역세권 시프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종류의 재개발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이 보통 이런 지역입니다. 1위는 상급지 빌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에 집중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일자리 밀집 지역, 상권, 학교, 병원, 교통중심지, 기타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지역에 대한 인기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한강변과 강남 등의 상급지 빌라는 소규모 재정비만 하더라도 10억 이상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산층 이상일 경우에는 오히려 대단지 아파트보다 상급지의 프라이빗한 고급 빌라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